지난 이야기 흰수염이 바바리맨이라 놀림받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옷들도 어서 만들어져 입히려했던 지작가. 그러나 신발부터 만들자 흰수염은 더욱더 바바리맨 같아 보여서 놀림을 받게 되는데. 아니요! 이번엔 흰수염의 바지를 팍! 왜 때려! 말할 시간도 없다! 빨리 바지를 만들어라! 아이 진정하세요 진정! 난 흰수염이다! 언제까지 팬티 차림으로 있어야 하겠나! 아 진정 좀 하라고! 아 진짜 변태 같아! 아,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주작가야, 나 변태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얘기 끝났으면 술 갖고 올게요. 얘기 끝났으면 이제 멘트 좀 칠게요. 원하나,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깡패처럼 납치라도 하랴? 앉아! 주작가야,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나도 막 변태가 되는 거야! 내 너를 변태처럼 납치라도 하랴! 우리 앉아! 빨리 만들게요, 죄송해요. 일단 흰수염의 바지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만들까 생각해보자고. 아, 우선 원단 재질은 면 재질이면 되겠지? 색깔은 이게 회색이야? 뭐야 이거 무슨 색인지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냥 딱 저런 색으로 보이는 원단을 구해왔어. 쾌쾌 묵은 오래된 시멘트 벽 색깔 원단이랄까? 대강 우리 집에 있는 바지 보고 요렇게 만들면 되겠지 뭐 하고 생각했어. 옷 만들기는 또 할 줄 몰라서 그냥 느낌대로 야매로 만들어야 되겠어. 아니 이 녀석아, 모르면 공부를 하고 만들어야지. 일단 만들고 보는 게 어딨나. 일단 부딪히고 경험부터 해보는 지라고요. 예송이, 흰수염의 바지는 굉장히 헐렁헐렁한 바지이기 때문에 좀 많이 크게 디자인해야 될 것 같아. 흰수염 인형을 사절지 위에 대고 그냥 다리에 대고 그려줄게. 그러면 필요한 길이에 딱 맞게 그려지지 않겠어? 흰수염의 굵은 다리로 입어도 헐렁함이 느껴지도록 통이 많이 넓게 만들어야겠어. 그려진 비율대를 그대로 도안으로 수정을 해준 다음 잘라줘서 도안을 만들도록 할게. 굳이 다시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거든. 바지 도안 완성. 만든 김에 흰수염의 머리 길을 자로 재면서 두건의 도안도 만들자. 흰수염의 혁대 도안도 만들었었는데 촬영하는 걸 깜빡했나봐. 만드는 과정이 안 보이네. 여기까지 팬티 차림으로 있어야 하겠나. 바지를 만들 원단을 펼치고 바지에 도안을 덧대서 그려줘. 근데 그리다가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 양쪽을 처음부터 붙여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보통 바지는 가운데가 선이 쪼개져 있긴 하던데 어차피 나중에 붙일 거 처음부터 붙여서 작업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의문이 좀 들었지만, 아 그래도 결국은 멋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분리해서 그려줄게. 오야지가 엣지 있게 바지를 입으셔야 하니까 천을 다 그려줬어. 멋은 중요하다 이 녀석아. 아니 바바리맨 차림으로 그런 말씀하셔도 설득력이 없는데요. 이제 천을 잘라줄게. 바지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주머니까지 잘라주고 허리의 둘레 부분까지 잘라준 뒤 섬세하게 다듬어줘. 바지 원단 천 자르기 완료. 자르는 김에 두건과 벨트 원단도 잘라야겠어. 수성펜으로 그려주는데 이거 원단에 다 그려지려나? 아 원단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아 되네? 다행스. 검은 두건도 잘라줘. 두건과 벨트 원단을 다 잘라줬어. 이제 양끝을 오버로크 쳐줘야 되는데 귀찮은데 그냥 하지 말까? 안 해도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해야겠지? 나 변태 아니다. 두건을 흰수염 와야지 머리에 한번 씌워볼게. 원단이 두꺼워서인지 잘 묶여지지가 않고 뭔가 생각보다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게 되네. 좀 더 얇은 원단을 샀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두건을 머리에 묶을 때 반으로 접어서 묶으니까 처음부터 반 잘라서 묶으면 더 얇아지면서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오! 자연스러워진 듯? 싸구려 원단이라서 그런가? 머리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나도 막 변태가 되는 거야! 흰수염 바지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 바지 밑단이 잘랐던 끝을 그대로 놔두면 올이 풀리거나 잘린 선이 그대로 보여서 볼품 없으니까 한번 접어줘야 해.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부터 다 해. 좋았고 흰수염 바지의 주머니도 시침핀으로 연결해줘. 주머니의 구멍은 뚫리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침핀을 꽂으면 안 돼. 주머니 시침핀 고정 완료! 아주 길다란 우리 흰수염님의 혁대도 반으로 접어서 시침핀을 꽂아주고 내 얼굴 변태처럼 납치라도 하야! 이제 재봉질을 해야 하니까 재봉틀에 바지 색깔에 맞는 실을 갈아 끼워줘. 바지 밑단 오버로크부터 해주도록 할게. 원단을 재봉틀에 끼워. 원래는 일직선 받기만 했었는데 왠지 좀 특이한 형태를 해보고 싶단 말이지. 새로운 시도 고고! 아 그냥 하지 말걸 그랬나? 무늬가 뭔가 광대들 바지 같은데 흰수염 광대복이 될 뻔. 근데 이제 시작을 요렇게 해버려서 나머지도 전부 똑같은 무늬로 통일해야 돼. 아 광대 흰수염 삼아 죄송. 내 바지인가? 바지 밑단 오버로크 완료. 이제 바지 윗부분인 허리 부분도 오버로크 해줄게. 허리 부분 오버로크 완료. 주머니 부분도 재봉질해줘. 요 부분은 밑단 부분이 아니니까 일직선으로 박아주면 돼. 시접까지 잘라주고 하나 완성. 또 하나의 주머니도 같은 식으로 작업해줘. 주머니 두 개 완료. 바지에 주머니를 연결해줘야 돼. 시침핀으로 먼저 꽂을 위치에 붙여주는 중인데 뭐지? 여기다가 붙인 거 맞나? 잠깐만 뒤집은 다음 붙였어야 했나? 아닌데? 그냥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바지 뒷면을 붙이면 여기 안에서 이상해질 것 같은데? 잠시만 나 완전 멘붕.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그냥 처음에 하던 대로 해봐야겠어. 나 주머니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완전히 멘붕인데 뭔가 또 바지 다 만들고 보니 주머니 때문에 망해서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 각인디. 주머니 시침핀 연결 완료. 잘 한 건지 모르겠어. 이제 주머니를 바느질로 기워줘. 요건 재봉틀로 하면 뒷부분도 같이 재봉될 것 같아서 그냥 손바느질로 하는 거야. 내가 재봉틀 실력이 미숙해서 말이지. 아 근데 요렇게 붙이는 게 맞나? 해놓고도 불안하네. 일단 하나 완료했고 하나 더 바느질. 주머니 붙이기 완료. 아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해 죽겠다. 완성해봐야 알 것 같은데. 여기까지 팬티 차림으로 있어야겠나? 바지의 앞면 가랑이를 시침핀으로 연결해주고 뒷면 가랑이도 시침핀으로 연결해주자. 재봉질해주자. 흰색 오야지가 전투 중에 가랑이가 찢어져서 적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신경 써서 재봉질해줘야 한다구. 가랑이 재봉 완료. 흰수염 안심하세요. 튼튼하게 재봉했어요 가랑이. 그라라라라 듬직한 지로군. 바지 윗단과 허리 부분을 시침핀으로 연결해줘. 막상 연결하려고 하고 보니 위아래 길이가 서로 안 맞네. 뭐 일단 만들고 나서 튀어나온 쪽 잘라버리지 뭐. 허리 시침핀 연결 완료. 바지 윗단 연결을 재봉틀로 해줘. 어, 뭐야 밑실이 다 떨어져서 끝부분은 재봉이 안 됐잖아. 아 밑실 두 개 빨리 쓰네. 밑실 좀 다시 채워주고 다시 마무리를 해. 원래는 귀찮아서 직선 받기만 했었는데 흰색 오야지에 바지기도 하니까 튼튼하게 시작 부분에 오버로크도 쳐줬어. 바지 뒷면 완료했고 앞면도 마찬가지로 작업해줘. 바지 허리 연결 완료. 나도 막 변태가 되는 거야. 드디어 바지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는 작업이야. 앞면과 뒷면을 겹친 뒤 각 앞뒤 포인트에 맞춰서 시침핀을 꽂아줘. 내부의 주머니 쪽이 바지를 연결할 때 같이 재봉돼버릴 것 같아서 살짝 안으로 밀어넣어줘. 바지 다리 안쪽 부분에 시침핀을 서로 겹치지 않게 층 끝이 바깥쪽을 향하게끔 꽂아. 앞뒤 시침핀 고정 완료. 바지 앞뒤를 이제 재봉질 해주자. 먼저 바깥쪽부터 직선받게 해주고 시접 부분은 오버로크도 해주고 남은 시접을 자르고 반대쪽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해줘. 가랑이 부분 재봉질을 해주는데 요건 직선받게 하고 나서 오버로크는 귀찮아서 그냥 안 할란다. 아 나 우리들이 입는 바지도 가랑이가 잘 찢어지는 이유가 이거네. 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라 지쳐서 대충하게 돼. 앞뒤 재봉질 완료. 내가 오늘 변태처럼 나트라도 하야. 흰수염의 혁대도 오버로크를 쳐주자. 혁대가 없으면 흰수염의 바지가 흘러내려버리다니까. 어우 귀로도 너무 기게 만들어서 아무리 재봉질해도 끝이 없네. 살짝쿵 시접 잘라주고 흰수염 바지 혁대 완성. 이제 바지도 뒤집어줄게. 잘 됐으려나? 잘 만들어졌으려나? 야매로 무작정 만든 거라 불안해 죽겠어. 뒤집어보기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만든 게 잘 만든 건지 알 수가 없거든. 만약 뒤집었는데 망했다? 그냥 바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바지 벗고 그거 흰수염 입혀버릴 거야. 뒤집기 완료. 오 괜찮은걸? 세탁 한번 해주고 말려주고 가려주면 흰수염 바지 완성! 흰수염 오야지의 패션을 완성시켜줄 2019년 최고의 트렌드 해적 바지가 완성됐다. 칙칙한 색깔은 넘주를 들이키나 얼룩이라도 묻은 듯한 해적 세계의 정겨움이 느껴진다. 주머니에 옆에서 뜯어져서 나온 올해의 모습은 수전노라 새 바지를 사지 않고 하나의 바지를 오래 입는 흰수염의 성격의 고증까지 철저히 지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감싸줄 흰수염의 혁대 또한 멋지게 만들어졌다. 뒤작가의 서툰 재봉 기술로 만들어져 엉성한 모습의 혁대는 현대 혁대가 아닌 과거의 혁대가 이렇게 낡고 볼품없는 디자인이었을 것을 감안하면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건 또한 자연스럽게 씌워져 흰수염의 까진 대머리가 춥지 않게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흰수염의 의상 세트 완성! 이제 바지를 입혀드리겠습니다 흰수염님. 아니 놔 내가 직접 입겠다.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흰수염님. 제가 입혀드릴게요. 나라고. 아, 다 입혔어요 흰수염. 아니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다시 위험을 되찾았다. 그라라라라라라라라라. 멋져요 흰수염. 너무 멋있어. 옷을 다 입으니까 이제 전혀 바바리맨 같지 않아요. 패션의 완성. 멋진 최강의 해적으로서의 위험을 되찾았어요. 아직 멀었어 흰수염. 무기가 없잖아 무기가. 무기가 있어야 완성이지. 아 빅맘 제발 그 말만은. 아 무기도 맡을 거란 말이에요. 제발 좀. 무기 그래 무기. 어 맡을게요 맡을게요 무기 맡을게요. 무기 가질 거 없어도 돼. 네? 드디어 바지를 입게 된 것만으로도 드디어 바바리맨을 탈출한 것만으로도 만족해. 아 그쵸? 아 그쵸? 아 역시 우리 흰수염 모여서 대범해. 아 무게 안 만들어도 되겠다. 아 너무 힘들었어. 이제 그냥 우리 만화책이나 보면서 쉬자고요 흰수염. 아 바지 만들이야 흰수염 만들이야 너무 힘들었거든. 무기는 제가 언젠가 시간 나면 만들어 드릴게요. 작가님 흰수염 영상을 안 올렸군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죠. 만약 일주일 안에 흰수염 영상 안 올리면 제가 저희 얼굴보다 큰 수박을 지 작가님 똥구멍에 넣어버릴 거예요. 조심하세요. 내 엉덩이한테 왜 그래. 실수도 없어. 네 여러분들 이번엔 드디어 흰수염의 바지와 혁대 그리고 두건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들어야 될 건 역시 흰수염의 무기 청룡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 겁나 어려워 보이긴 하던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뭐, 힘내서 만들 수 있게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들. 빠이! 나도 막 변태가 되는 거야! 내가 오늘 변태처럼 나트라도 하야! 앉아!